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일본의 마쓰이 오사무 선생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선생님이 저술한 간장의 영상 진단, 영상의 성리과 병리병태 제2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같이 볼 내용입니다. 예, 간장 영상 진단 제9강이 되겠습니다. 낭성병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낭성병변의 백이 두껍고 내면이 불규칙한 이 낭성병변은 간 농량, 괴사성 종양, 혈종 등이 고빈도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 농량, 그 다음에 괴사성 종양, 혈종 등이 내부에는 불규칙한 내면을 백이 보입니다. 초음파 그리고 단순 CT, MRI에서는 내부 영상 소견으로 병태와 내부 영상의 소견은 병태와 시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전체의 영상과 내부 성상, 백의 각종 영상 소견으로 감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정례 세균성 간 농양, 두 번째 정례 괴사성 간세 포함 정례를 차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요 정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는 세균성 간 농양 소견이 세균성 간 농량 정례가 되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회 29 정례는 세균성 간 농량이고 60세 남성입니다. 다이나믹 CT상인데 요거는 조영전 CT고 요거는 요 영상은 예, 두 번째 영상은 동맥 우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은 평행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영전 CT에서는 변연에 불선명한 불균일한 저흡수, 그렇게 이 조영전 CT에서는 간의 변연 부위에 이게 변연이 불선명합니다. 그리고 불균일한 약한 저흡수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성 종괴와의 구별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맥 우위상입니다. 아트리얼 페이스에서는 종괴 내부의 대부분은 조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성 병변으로 종괴로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내면은 불규칙하고 주변의 대상 굵은 상의 조형이 보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하얗게 조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측은 저흡수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낭성, 변연의 고흡수, 그 변의 바깥에 또 저흡수, 3층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양, 고액권의 염증성 부위 조직, 바깥에 저액권은 저밀도는 부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구역성 농염입니다. 이거는 당간염과 염증에 의한 문맥 혈전 형성이 생겼기 때문에 구역성 농염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막히니까 간 동맥의 퍼퓨전이 많아져가지고 구역성 농염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행상에서는 이 다방성으로 보이죠. 내면이 불규칙한 농양강과 백의 농염이 이제 안에 백의 다방성 백의 농염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역성 농염은 많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다음에 정례는 1회 30 정례입니다. 이 정례는 이 괴사성 간세포와 C형
만성 간염 60세 남성이 되겠습니다. 이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A가 다이나믹 CT 상입니다. 조영전 CT에서는 조영전 CT입니다. 조영전 CT에서는 T1 강조상 아닙니다. 조영전 CT의 우측 변연부에 석회화를 동반하는 접수 점밀도 종괴가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의 우측에 일부 강한 접수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접수요. 요게 더 접수로 보이고, 요게보다 우측이 더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 일부 강한 접속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평행상에 보시면 내면에 불규칙한 백농염이 보이지만 내부에 농염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성 피막으로 둘러싸인 낭성 병변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섬유성 피막으로 둘러싸인 낭성 병변입니다. 낭성 병변. 그 다음에 여기는 MRI T1 강조상 인페이스에서 주변에 약한 저신호역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내부의 태반은 T1에서 이 고신호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의 T2 강조 상에서는 T2 강조상에서는 저신호를 나타내죠. 저신호를 나타내고 절제법인에서는 광범위한 응고개사부에 상당합니다. 여기에 광범위한 그러니까 응고개사부에는 여기에 T1에서 고신호를 보이고 T2에서는 이 저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물이 아니고 응고개사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A false petal suppression인 거죠. 여기에서는 단순 CT에서 저흡수로 보였던 우외측 부분이 신호 강도가 저하됐죠. 여기에 저흡수가 되는 것이 포스페이스에 더욱 전화가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은 지방이 이 부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T2 강조사에서 부분적으로 T2 강조상에서 부분적으로 고신호가 보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 고신호가 보이는 부분은 이게 출혈부에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출혈부에 여기에 출혈했는 부분은 T2에서 고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혈부에 T2에서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법은 육안상에서 종괴의 주변에는 섬유성 피막이 이렇게 T1에서 저신호로 보이는 데가 보이죠. 그리고 내부는 섬유성 중격이 보입니다. 내부에는 광범위한 응고개사가 보이고 일부에는 중분화형 간세포암이 잔재됩니다. 부분적인 출혈이 보이고 지방 성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방 성분 확인은 오퍼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출혈은 T2 강조상에서 고신호를 보여서 출혈을 시사합니다. 응고개사는 T2에서도 저신호를 보이기 때문에 T2에서도 저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응고개사는 T2에서도 저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례 2개 마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균성 감농량은 단방에서 다방성으로 보이고 시기에 따라
다양한 영상의 낭성 구조를 보입니다. 다이나믹 CTMR에서 100의 3층 구조, 그리고 단관염과 문맥 간정맥의 혈전의 합병이 이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쇄기상 녹염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혈관성 종괴도 초음파와 단순 CT MRI에서 낭성으로 관찰되고 조영 영상과 도플러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간의 낭성 병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